아까 잠깐 들었는데 네. 너무 웃겨서 네.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다고 했는데 네. 네. 이야기 좀 해줘보세요. 전화 엄청 많이 왔어요. 아우 내가 이쁘게 생겼나? 내가 이쁘나? 아니 오시는 건 오시는데 왜 전화해갖고 자꾸 이 신음소리 내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전화 차단했는데도 계속 와요. 아니 뭐 어쩌라고. 이쁘면 나한테 직접 오지. 아 영감들도 보는 눈이 있어갖고 아우 왜 예쁘나. 아 근데 전화 오시는 건 좋은데 제발 이상한 소리 좀 내지 마세요. 저 아직 아가씨 젊은 아가씨예요. 그 뭐라고 해요 전화해서? 아 이쁘다면서 이상한 소리 막 하죠. 야매 때? 뭐 이상한 소리 한다. 아가씨 집 아니냐 했었고 내가 이 점집입니다 이랬어. 그리고 그 아까 찹쌀 얘기하셨는데 아 어떤 네. 할아버지가 있잖아요. 찹쌀을 보내셨어요. 농사 지신 거라고. 근데 제가 생년월일 보내달라 했는데 안 보내주세요.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서 저한테 보냈대요. 찹쌀 잘 먹겠습니다.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생년월일 좀 꼭 보내주세요. 이 영상 보시면요. 아버지 생년월일이라고요. 성함 가르쳐주세요. 할아버지 돈은 공짜가 없어요. 그래서 뭔가를 제가 받았으니까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또 그거 받아갖고 쪼개 많이 감동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 그런 전화는 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. 신음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. 아 진짜 내 본래 이쁘지만 미인인 줄 알지만 예쁘다 하지 마이소. 감사합니다.